뭐예요? 게임하네? 이거 하다 보니까 진짜 재밌네요. 무슨 게임이에요? 이게 뭐냐면 Nope. 신앤플레이 앱에서 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Nope. 게임플레이, 매체성 어플 이 두 가지가 함께 한다면 즐거운 게임 이벤트를 통해서 고객들이 더 많이 방문하고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서비스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서비스는 지니펀입니다. 지니펀은 앱 활성화를 위한 리워드 이벤트와 수익 창출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누구에게 필요한가요? 앱이나 자사 사이트를 운영하는 고객사분들께 필요하겠죠. 특히 앱 활성화를 위해 고객의 반응률과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벤트를 고민 중이시라면 지니펀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인가요? 지니펀에서는 게임하면서 리워드를 적립받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회원이 많은 매체와 제휴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벤트형 게임의 효과는 이미 다수의 기업에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소개해드릴 대표적인 매체가 신한플레이 앱입니다. 신한플레이는 신한카드의 포인트 멤버십 앱 서비스입니다. 신한플레이에서 어떻게 지니펀 서비스가 운영이 되는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신한플레이 앱을 실행합니다. 신한플레이 메인 화면 우측에 상단에 있는 메뉴 버튼을 클릭합니다. 메뉴 화면 중에서 왼쪽 중간에 있는 플레이 앤을 클릭합니다. 이 화면 중에 세 번째 컨텐츠, 게임기가 그려져 있는 미니게임을 클릭합니다. 만약에 처음 앱을 까셨다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최초 1회 해야 합니다. 저는 이미 했기 때문에 바로 비밀번호 입력하고 오락실에 입장을 하겠습니다. 게임은 총 4가지 정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어떤 게임을 참여하든 1포인트 출제 포인트가 적립이 됩니다. 어떤 게임을 먼저 해볼 거냐면 전부 다 매력이 있는데 저는 구슬 잇기 게임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래쪽에는 게임별 랭킹 포인트가 있고 한 달간 게임한 결과가 게임별 지정된 랭킹 구간에 들어가면 해당 구간의 랭킹 포인트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게임을 시작을 하면 동영상 광고가 먼저 뜨는데요. 잠시 기다리시고 스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게임에 대한 설명이 있고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안 봐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엄청 간단하죠? 개인 점수 100점을 획득했다고 이렇게 뜨는데 쉬워가지고 할 만한 것 같습니다. 다른 게임도 한번 볼까요? 하나하나 한번 해볼게요. 과일 가게 농구의 신 무림냥이가 있는데 과일 가게도 한번 해보고 시작. 은근히 중독성이 있어요. 과일 가게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과일이 먼저 표기가 되는 거를 똑같이 나도 선택을 하면 되고 금은동 코인까지 먹으면 스코어가 추가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단순하기 때문에 대신에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이건 빨라야 되기 때문에. 점점 빨라집니다. 이게 과일을 잡으면 동전을 놓치고 동전을 잡으면 과일을 놓치고 이거 근데 이거 계속하면 잘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방 끝나죠 게임이. 다른 게임도 한번 볼까요? 농구의 신. 농구공을 터치하면은 골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나를 방해하는 귀여운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농구의 신은 하다보면은 좀 킹받는 것 같아요. 무림냥이. 무림냥이는 대나무를 베는 거예요. 근데 같은 색상의 대나무를 베어야지 대나무가 쌓이면은 게임이 오버가 됩니다. 또 순발력을 요하는 게임으로서 빨라야 돼요. 쌓이면 끝이에요. 와우, 이건 너무 어렵다. 근데 제가 한 것 중에 제일 오래 버틴 것 같아요. 적립된 포인트는
게임 페이지에서 오른쪽 위에 마이 신한 포인트 적립 내역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니게임에서 아래쪽을 보면 클릭만 해도 적립이 되는 그런 광고가 있어요. 참여하고 적립을 받을 수 있는 추천 광고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선택해서 본인한테 잘 맞는 거를 적립을 받을 수가 있겠죠. 저는 SNS 구독이나 SNS 좋아요, 채널 구독 이런 쪽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정리하자면 게임을 실행만 해도 1일 출첵 포인트가 제공이 되고 4개의 게임을 한 달 동안 참여해서 등수 안에 들면 랭킹 포인트를 지급을 합니다. 게다가 SNS 구독하기 등 광고 캠페인이 있어서 해당 광고에 참여만 해도 별도로 포인트를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한플레이 앱에서 한번 게임을 확인해 봤는데요. 게임 리워드로 인한 효과. 첫 번째, 진입형 게임 플레이를 하면 이탈률이 매우 낮습니다. 두 번째, 게임 플레이가 너무 재밌어서 매체 어플 체류 시간이 5분 내외 정도로 증가합니다. 세 번째, 진입형 광고 및 컨텐츠 활용을 통해서 매체 평균 클릭률이 증가합니다. 네 번째, 게임 플레이 후에 리워드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유저들이 카톡으로 지인에게 딥링크를 보낸다거나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린다거나 해서 자연스럽게 바이럴 홍보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게임들이 단순하지만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포인트까지 적립이 되니까 포인트 쌓이는 즐거움까지 있어가지고 이 어플에서 계속 머무르게 되고 진짜 지인의 추천까지 해보게 되더라고요. 어플을 운영하는 고객사분들한테 진심으로 추천해볼만한 서비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진입펀을 소개하면서 게임도 즐겁게 하고 굉장히 좋은 홍보 마케팅이 있구나 저도 배우게 되고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영상으로 추천을 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영상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이만 안녕.